피아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까지 저희 보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던 그 일이 이제 드디어 성취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밤중에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에도 밤에 이런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시간적 밤도 의미하지만 성경에서 밤은 항상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힘든 시간이 밤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애굽의 출애굽, 애굽을 벗어나는 일이 이제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가 드디어 하나님께 굴복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가 빨리 나가라 그리고 말하기를 나를 축복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 바로의 입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았던 말입니다. 나가라는 말은 했지만 나를 축복하라 이 말은 안 했어요. 그런데 장자가 죽는 저주를 저항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무서움을 경험한 바로가 하나님께 이제 완전히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면서 빨리 나가라고 그렇게 사정을 하다시피 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도 저희가 말씀을 통해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어쩌면 밤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참 힘에 겹다, 참 걱정과 염려가 끝이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듯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도해 가실 거라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 애굽을 벗어나는 그 모양 중에 하나가 급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급하게. 그래서 반죽도 채 그냥 불에 무교병물 먹는 거죠. 그냥 반죽해서 이스트를 이렇게 부풀려서 빵을 부풀릴 시간이 없죠. 그냥 반죽한 거 그대로 불에 구워다가 그냥 그렇게 먹는 거예요. 급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급히 먹고 그냥 그릇 이렇게 챙겨서 어깨에 메고 그렇게 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급한 상황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손님들 조금 한 가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급하게 나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이야기를 다 아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계획하시고 쭉쭉쭉 진행하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피가 마르듯 애가 타는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일 하나님께서 한 열흘 앞두고 한 열흘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그런 확신이 있고 사인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흘 전부터 준비했겠죠. 이삿짐도 챙기고 나갈 준비도 했겠죠.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루하루 매주 아주 급하게 상황들이 전개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열 번째 재앙이 임했고 바로가 급히 밤에 불러서 빨리 나가라고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미처 대비하지 못한 이삿짐도 제대로 꾸리지 못한 상황에서 애굽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런 고난과 아픔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민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말씀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씀 보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적용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계획을 좀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이런 일이 있을 것이고 네가 이런 일을 다 겪고 난 뒤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도님들, 지금 저희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인도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좀 그런 말씀 드린 겁니다. 저희는 성경을 통해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민족의 이야기를 전체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음부터 가졌던 계획과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해 본다면 몰라요. 어떻게 될지 확신도 없고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급박하게 상황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삿짐도 미처 챙기지 못하고 그러다가 급하게 이사를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실 때에 미리 다 얘기해주고 인도하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너희 가정을 이렇게 이렇게 할 거야, 또 이런 이런 어려움이 올 거야,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다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몰라요. 어떻게 될지, 어떻게 일이 해결될지 우리는 사실 잘 모릅니다. 내일 일을 몰라요. 우리는 내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풀어질지 우리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성도님들,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아픔과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께 가지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인도하실지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을 축복하실지 전혀 감을 못 잡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떤 계획이 있는지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잘 모르지만 내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이성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입술로 고백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사인이 되고 계획이 되고 또 실행 파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아침에도 오늘도 지금 기도하려고 나온 건데요. 월요일은 정말 순전히 기도하려고 나온 겁니다. 설교 들으려고 나온 것도 아니고 하루라도 기도를 쉬는 게 합당하지 않겠다 생각이 돼서 월요일날 그냥 기도하러 저도 나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조금 더 할 수만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엊그저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자동차 기아가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기아. 옛날에 한국에서 제가 운전할 때는 이 기아가 이렇게 뭐죠? 매뉴얼이었거든요. 기아를 직접 넣어야 됐어요. 그 기아가 4단까지 있었습니다. 후진 기아 하나, 다음에 4단 기아, 그리고 중립, 이렇게 기아가 있었어요. 여러분, 차가 좋을수록 기아가 높습니다. 이게 지금은 우리 오토매틱으로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기아가 바뀌는데요. 부드러운 차, 비싼 차일수록 기아가 6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야 차가 부드럽게 속도가 늘어나요. 근데 성도님은 생각해 보면 기아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차가 이렇게 우쭉우쭉 하는 거죠. 밟으면 확 나가고
안 밟으면 또 멈추고 불편해서 차를 탈 수가 없을 겁니다. 기아가 하나밖에 없으면. 기아가 여섯 개 막 이렇게 될수록 차가 부드러워요. 속도를 낼수록 악셀타를 확 밟아도 차가 부드럽게 속도를 올립니다.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기아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저는 기도가 정확히 그런 거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우리 가정 축복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안 한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런데 마치 기아 1단으로 차 운전하는 거 똑같아요. 너무 터프해요. 너무 불안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될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보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인도했으면 좋을지 할 수만 있다면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그런 제목으로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그렇게 짧지 않죠. 기도 시간이 뭐 30분, 1시간 금방 지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한 5분 기도했는데 시계를 봐도 그대로이고, 또 이렇게 10분 기도한, 1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이렇게 시계 보면 10분 되고, 왜냐하면 기도가 막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녀에게 기도가 필요치 않은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가 되지 않는 부모도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구체적으로 안 되니까, 둘이 뭉실하게 기도하니까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요, 정말 자세히 자녀의 앞날을 위해서 정말 자세히 하나님 자녀의 이 문제도 들어주시고, 이 상황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이 상황도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자세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정말 기도하는 시간 너무나 짧고 금방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저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반드시 그날은 옵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속에 불안했을 거예요. 진짜 이루어지기는 한 건가? 아홉 번이나 재앙이 있었는데도 바로가 꿈쩍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러다가 우리 죽는 거 아니야? 바로가 화나면 우리 다 죽여버리면 어떡하지? 괜히 이렇게 벌집 쑤셔놓은 거 아니야?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은 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한 것,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시되 구체적으로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를 붙드시고,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하나님 내 이웃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구하고 우리가 아뢰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후하게 응답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만 마지막은 전혀 뜻하지 않는 축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금과 폐물을 얻었다고 그래요. 한번 제가 아무리 말씀 주면 상상을 해봐도 잘 상상이 안 돼요. 지금 이삿짐도 제대로 못 꾸리는 상황에서 은금은 언제 빌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애굽 사람들이 그냥 막 던져준 것 같아요. 빨리 나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그래야 그 밤에 그게 누릴 수 있지. 밤에 가서 사람 죽어서 애곡하고 있는데 가서 은 좀 빌려주세요, 금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어떻게 말하겠어요? 애굽 사람들이 그냥 정 떨어져가지고 이스라엘 더 품고 있다가는 진짜 완전히 우리가 죽겠구나 싶어서 집에 있는 폐물 다 갖다가 그냥 던져주면서 빨리 나가라고, 그래야 이게 가능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져요. 이스라엘은 상상하지 못할 축복입니다. 애굽에서 벗어난 것도 감사한 일인데 거기다가 은금과 폐물까지, 옷, 여러 가지 옷과 피로까지 채워서 나가도록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내 자녀의 앞날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비밀병기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우리 교회 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바이벌하게 해주세요, 견뎌나가게 해주세요, 그래도 유지라도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뿌리를 깊이 내리셔서 열방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늘 우리의 생각보다 크다는 것이죠. 오늘도 그 좋으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십시다. 염려된다고, 염려한다고 문제 풀리면 염려하죠. 그러나 염려한다고 염려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풀어집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문제는 그냥 두려워한다고 풀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풀어집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각자의 처소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붙드시고 우리의 가정을 붙드시고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이 땅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중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굴복시키셔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빨리 나가라 그렇게 말하게 하시고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을 던져주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은금을 취하게 하셔서 서둘러 애굽을 나가게 하시는 그 귀한 말씀을 오늘 저희로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론 우리의 삶이 캄캄한 밤과 같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으로 주님 숨이 턱턱 막힐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해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되 막연히 부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모든 사정을 아뢰며 전력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마침내 역사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늘 경험하며 그 좋으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하는 저희들과 또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주님께 무릎 꿇는 모든 기도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세밀한 역사가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